내 서재인 이곳에서 나는 비수를 연구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어. 도끼의 신 악마를 쫓아낼 수 있다면 도끼를 파괴할 수도 있을 거요. 탁자 위에 놓인 나무꾼의 도끼를 가져오시오. 도끼를 성수에 담그시오. 시작하면 악마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아버지, 이 날을 주시오. 우리 중에 있는 악마를 몰아내 주십시오. 마귀를 지옥의 구덩이로 돌려보낼 수 있게 아버지의 아버지시오. 일정한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도끼가 파괴되었어. 도끼에 희생당한 영혼들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어. 빛을 찾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시간이 더 필요해. 준비가 안 됐어. 고기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시간과 필요. 기력이 더 필요해. 준비가 안 됐어. 기력이 더 필요해. 준비가 안 됐어. 기력이 더 필요해. 아사, 참으십시오. 상처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돌아오면 그때 다시 붕대를 감아주시지요. 고마운 말이군요. 하지만 이 일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병사들을 그 망할 폐허로 이끌었고 그중 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알림과 달라 둘의 소지품을 수습해야 합니다. 혼자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도움을 받아들이지요, 방랑자님. 서쪽에 있는 옛 폐허로 오십시오. 전투에 단단히 대비하시고요.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기름 웅덩이에 있는 크고 흉한 해골의 머리를 가져오면 두 배로 값을 치르겠다고 했는데 가져오는 건 변명뿐이군요. 그렇게 쉬우면 직접 처치하러 불타고 있든. 봤죠? 핑계라니까요. 당신이 그 해골을 처치하면 대신 당신에게 보상을 드리지요. 제가 전부 확인해봤습니다. 그런가요? 경비 하나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다우드란 바보 녀석이죠. 자기 혼자 좀도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군요. 근무지를 벗어나 영웅 노릇을 하고 있죠. 죄송하지만 혹시 해안가를 지날 일이 있다면 다우드를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무사히 데려와 주십시오. 그런데도 꿈에서 깨고 싶은 거야?
타일런? 엄청 가난해 보였는데요. 제가 틀린 모양이군요. 게다가 물건도 괜찮네요. 지저분해도 가짜는 아니에요. 고마워요, 방랑자. 나쁘지 않죠. 한 가지 재료만 빼고요. 파래요. 가라앉은 자들이 먹는 식물이에요. 괴사에서 썩어가는 데는 이만한 치료제가 없죠. 누가 처음 알아냈는지는 몰라도 가라앉은 자가 반쯤 소화한 상태에서는 효능이 더 강해진다고 해요. 저도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런 표정을 지었어요. 장갑을 끼는 게 좋을 겁니다. 망자들이 안에 득식을 거립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감히 세지 못할 정도였지요. 이번엔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알림과 탈라를 찾아서 소지품을 챙기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서두르시죠.
시간이 더 필요해. 준비가 안 됐어. 기력이 부족해. 네가 뱀을 싫어하는 건 알지만 돈을 벌 기회가 있어서 말이야. 가서 페어 속에서 마술 개요서라는 책을 찾아줬으면 해. 책을 찾아주기만 하면 엄청난 보상을 해줄 구매자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네가 평생 뱀을 보게 될 일은 없어. 불리한 준비가 안 돼.
여기가 필요해. 시간이 더 필요해. 저기 알림입니다. 경고의 외침을 줬습니다. 일이 끝났다. 제가 소지품을 챙겨 발굴로 가져가겠습니다. 시간이 날 때 그곳으로 오십시오. 제대로 감사해 주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
시간이 더 필요해. 소재할 수 없어. 도래하겠습니다. 좋은 거래였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안전한 여행길 되시길. 어둠에 맞설 게 필요하신가요?
인간이가 필요해.
나와 새끼 늑대로. 저는 낫고 있습니다. 달라의 배낭에 있던 약초 덕분이죠. 달라는 솜씨 좋은 치유사이면서 약삭빠른 전사였거든요. 감사의 표시로 달라의 단검을 드리지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잘 써주십시오. 장비가 해진 것 같네요. 제가 고쳐 대장 꺼낸 열기가 가실 일이 없죠.